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국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소녀상이 어떻게 베를린에 다시 세워졌는지, 또 일본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독일의 한 기념관에 전시됐던 채 10cm가 안 되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외교적 압박으로 철거된 후 1년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인데요. 독일의 공공장소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진 이 소녀상은 단발머리에 치마 저고리를 한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형상으로 옛 주한일본 대사관에 있는 소녀상과 같은 작품입니다. 설치 장소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지역 시민의 접근성이 높고 주독 일본 대사관과는 직선으로 2.8km에 불과합니다. 설치를 주도한 코리아 협의회는 시민이 많이 다니는 주변 거리에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베를린시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해왔습니다. 베를린에서 역사와 관련된 조형물을 공공장소에 세우는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가 간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전쟁 피해 여성 및 여성 인권 문제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토 가스노브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가토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상해 제막식이 열린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독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상케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현지 시간 1일 오후 프랑스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마스 장관에게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 최근 설치된 위안부상을 거론한 뒤 일본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